쓰다 버려진 수많은 생활용품을 모아 선조들의 삶의 숨결을 전하고 있는 비움박물관이 이번에는 의자라는 주제의 독특한 여름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작은 의자들, 기다림의 언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 기획전시는 반세기 전에 모내기 의자와 목로주점 의자, 초등학교 교실 의자 등 과거에 사용됐던 다양한 의자 1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반세기 전, 한 20세기에 썼던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의자들은 그 기후위기를 이기는, 극복하는 데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거대하고 또 너무 높이, 너무 멀리 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의식을 조금 바꾸면 지구는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은 가난한 시절을 견뎌낸 의자를 통해 정겨운 향수를 전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생각하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